베트남에서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안사동과 고부가 장보러 나왔습니다. 새벽 2시에 잠이 깬 황 여사는 아침까지 기다렸던 터라 무료함도 달랠 겸 따라 나섰죠. 시장은 다 똑같아. 우리 시장 밖에. 기다려, 기다려. 네.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시장 안에 채워진 물건들이며 사람들 모습이 낯서네요. 저렇게 먹어? 이건 아니야? 네. 이게 소고기야? 네, 소고기요. 말까지 안 통하니 새삼 며느리의 고생이 떠오르네요. 평소 같으면 엄두도 안 냈을 소고기를 사는 폼이 안사돈이 작정하고 솜씨를 부려볼 요량인가 봐요. 막내딸이 좋아하는 과일도 잊지 않고 챙기고 며칠 있으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딸한테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먹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황 여사가 건우 머리에 있던 딱지가 떨어지고 흉터만 남은 오래된 상처를 발견했어요. 건우 할머니, 건우란 노라, 건우 그렇게 만들어 것 같아요. 말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네가 해서 놀다가 그랬지. 아, 이것은 그냥 곧 지가 해놓고 내게 다 밀어내면 어떻게 하는 거요, 내가 걱정인가. 지난번 건우 뜨지 여기 그렇게 만들었어요. 엄마 건우, 엄마. 엄마 집에서만 놀았는데 어디 가서 그랬냐. 또 황 여사를 탓하고 나서는 며느리. 정말 듣고 있자니 부활가 나네요. 순간 차가워진 분위기에 당황스러운 건 안사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장보기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늘 곁에 함께하는 고부 사이가 왜 이리 멀죠? 황 여사의 답답한 마음을 알았는지 비도 좀처럼 그치지를 않습니다. 시장에서 있었던 일이 뭐 하루 이틀 일인가요? 돌이켜보면은 건우가 태어나면서 며느리하고는 늘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황 여사의 속을 뒤집어 놓은 장본인은 시장에서의 일을 벌써 잊었나 봐요. 말을 걸 사람도 걸어줄 사람도 없으니까 몇 시간째 한마디도 안 합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슬쩍 보는 것이 미안한 생각은 드나 보죠. 심심해요? 아이고. 집이 껄쩍 지근하고 집 생각난다. 집이 비울 텐데. 저 한국에서 2년 4개월 살았잖아요. 뭐 어제 와서 오늘 가고 싶어 어떡해. 좀 참아야지. 아, 그래서 창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 안 나는 거 아니잖아. 네가 처음 왔을 때 생각하는 거고 똑같지. 맨날 집 생각나서 찔찔 울고 전화지르고 하는 거 생각인데다. 시장에서의 서운했던 얘기를 할 법도 한데 속마음 얘기는 안 하고 화제를 돌려버리는 황 여사. 조금 참아. 여기 우리 집잖아요. 참아도 돼. 화해를 하려는가 했는데 어째 오해만 더 쌓이는 것 같아요. 고부 사이를 걱정한 안사돈이 화해를 위한 저녁상을 푸짐하게 차려냈습니다. 더운 베트남 날씨에 지칠까 봐 든든히 속을 채울 만한 재료들도 가득 채웠는데요. 노릇하게 구워진 고기에 채소와 함께 쌈을 싸서 주는 서비스까지 안사돈이 정말 살갑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해. 그냥 먹으면 돼. 안녕하세요. 친정엄마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며느리 응엔스 안투는 시어머니한테 한마디를 안 하네요. 오빠는 그렇게 구워서 못 먹는 게 다리가 불편해진 후부터 따로 밥을 먹어온 터라 사돈 식구들한테는 익숙한 풍경인데 황 여사는 자꾸만 신경이 쓰입니다. 예, 이렇게 나고
ba mẹ chồng cứ về em về ăn vui vẻ rồi mình vui.겉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고부의 냉전은 아직 풀리지 않았네요. 벌써 베트남에서 5일째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건우도 황 여사도 이것이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오늘은 건우가 주사를 맞으러 가는 날인데 조금 걱정은 되지만은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도 있고 약도 충분하니까 뭐 괜찮겠죠. 건우 ở bệnh là 5 ngày chích 1 lần, giờ qua tới đây 5 ngày rồi cho nên giờ phải đi lên bệnh viện chích, nên mẹ chở con đi lên bệnh viện chích cho con luôn. 궁금해하는 친정엄마한테 약을 보여주면서도 응앤사한테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친정엄마는 약에서 눈을 떼지 못하네요. 사실 베트남에도 약은 있지만은 비싸기도 하고 병원이 멀어서 치료하기가 쉽지 않다네요. 약 này vẫn còn là muốn chích vẫn nè. Nhưng mà nói với anh Khánh thì khác nhau. Bởi như giống nhau thì này thuốc này cho anh Khánh chích thì nó cũng đỡ. Nhưng mà không có cho được tại vì nó còn nhỏ, còn như anh Khánh vậy khác. 아휴, 이런 마음을 어떤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애써 웃어 보이는 친정 오빠의 모습이 못내 속이 상합니다. 한편 부럽기도 한 것이 애써 참았던 눈물이 복받칩니다. 이렇게 아린데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기 약 쓰면 우리 오빠 안 아파요. 우리 오빠한테 이 약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사람 마음이 달랐잖아요. 그리고 우리 오빠 베트남 사람이니까 건우 한국 사람 그렇게 안 돼요. 응앤산투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증세가 점점 심해지는 오빠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원까지는 오토바이 타고 20분 걸립니다. 일부러 규모가 좀 큰 병원을 찾았는데요. 응앤산투에게는 자신의 나라지만은 건우한테는 외국이라서 괜히 걱정이 앞서네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나오는 가족들. 어째 표정이 좋지 않네요. 주사 잘 맞았어요? 아니요. 주사 못 했어요. 왜요? 이거 한국 약이니까 여기 베트남 사람 몰라요. 그래서 주사 안 줘요. 안 됐다고. 어떡해? 때도 써보고 아는 사람까지 동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5일에 한 번 약을 맞아야 하는데 친정엄마 속이 타네요.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냥 가요. 웬일인지 건우도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영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놀라실 시어머니도 걱정이고요. 다녀왔습니다. 건우 주사 못했어요. 건우 주사 못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오면 걱정하지 말고 가자고 해놓고서 주사 못하면 어떡해. 건우 한국 사람잖아요. 그리고 또 국약니까
사람아 주사 안 줘. 안 됐다고. 그거 너미네 나라서 오면 그게 후닥닥 놔줄 것 같으니 내 생각도 안 놔줄 것 같더만. 너는 괜찮다고 했잖아. 그런 게 내가 너무 철없다고 하는 거요. 달려오는 줄 알아? 네 생각대로만 한 게. 너도 안 놔준 게 겁나지? 가만히 돌이켜보니 시어머니 얘기를 듣기보다는 고집만 내세웠습니다. 지금 누구보다 걱정이 큰 거는 엄마인 응엔스 안투인데 황 여사는 그걸 생각해 주지를 못하는군요.